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중곤 교수입니다. 왜 이 강좌에서 뜬금없이 과학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강의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왜 여러분들에게 과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는 과학의 시대라고 흔히 말합니다. 우리 주위의 내비게이터나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그 원리를 이해하려면 과학자인 저도 멍해질 때가 많습니다. 과학이 매우 발달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낍니다. 과학자들은 매우 심오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업적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계인과 소통하려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심오한 원리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은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갖출 수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 방식이란 어떤 흥미있는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 현상을 관찰하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다시 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왜 그럴까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제가 그런 일들을 알려드리고 차근차근 설명하다 보면 이러한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단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물론 약간의 지식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과학적 사고 방법에도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용가치를 끄집어내야 한다는 경제학 법칙이 성립합니다. 저는 과학자로 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편견과 비난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5천만 번째 태어난 아이라면서 신문에 한 아이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5천만 번째 아이를 정확하게 고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정확히 세보았습니까? 그 순간 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태어난 순서대로 차근차근 세어봅니까? 그 사진을 보여주는 대신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된다고 하고 그때 무렵에 태어난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는 겸손함을 보일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제가 따지면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과학자라더니 정말 깐깐하구만. 그냥 대충 넘어가지 뭘 그렇게 따지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재미있지 않으십니까? 그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대충 넘어갈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여러 사실들을 모아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현대를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 강의에서 조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꼭 과학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여러 곳에서도 이러한 접근 방법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과학적인 방법만 고집하면 무식하다고 따돌림 당합니다. 왜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지? 자, 상대방의 심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보자 하고 따지는 순간 제명당합니다.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잘 적용할 줄 아는 것은 똑똑한 것이고 언제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발휘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현명함입니다. 이 강의에서 똑똑해지시고 심사숙고하셔서 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난 후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 비가 오고 있을 때 빨리 뛰어가면 비를 덜 맞을까 아니면 더 맞을까,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면 제 강의는 성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과학의 시원한 바다에 첫 발을 내디어 보겠습니다. 대도시에 살면 여러 가지 소음 공해에 시달립니다. 저도 오늘 아침 이삿짐 옮기는 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공사장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소리,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수다를 떠는 아줌마의 휴대전화 통화 소리 등 여러 듣기 싫은 소리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 아들은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에 있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사람이 없는 곳에는 아무 소리도 없을까요? 사람이 없는 숲에 가더라도 바람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비가 오면 비 내리는 소리 등 여러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리를 시끄럽다고 또 듣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소리의 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공적인 소리와 자연적인 소리의 차이일까요? 같은 인공적인 소리라도 바하나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왜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을까요? 물론 소녀시대나 티아라의 노래에 그런 기분이 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어쨌든 왜 어떤 소리는 듣기 싫거나 단조롭게 느껴지고 어떤 소리는 듣기에 아름답게 느껴질까요? 듣기 싫은 소리를 잡음이라고 하는데 과학자들은 놀랍게도 그 잡음을 종류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물론 심심해서 한 것은 아니고 잡음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신호를 끄집어내려면 잡음의 성질을 잘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잡음은 아무 소리나 섞여있는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섞여있는 여러 진동수의 소리 중에서 어떤 한 진동수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크게 백색 잡음, 브라운 잡음, 분홍색 잡음으로 분류합니다. 백색 잡음이란 어떤 진동수의 소리도 같은 색으로 나오는 잡음을 말합니다. 소리를 색으로 나타내는 것이 신기하지만 모든 진동수의 빛을 더하면 흰색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소리는 매우 단조롭고 들으면 금방 싫증이 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음들은 대부분 백색 잡음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브라운 잡음이란 색깔로 치면 갈색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혹시 브라운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827년에 브라운은 물 위에 떠있는 꽃가루가 가만히 있지 않고 제자리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약 100년 후인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이 현상은 마구 움직이는 물 분자들이 꽃가루를 계속 때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물 속에서 물 분자들은 주어진 온도에서 여러 속도를 가지고 분포하는데 소리의 분포가 진동수에 따라 물 분자의 속도 분포와 같은 경우 이러한 소리를 브라운 잡음이라고 합니다. 역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홍색 잡음이 있습니다. 역시 소리의 진동수 분포처럼 빛을 섞으면 분홍색이 되기 때문에 붙인 이름입니다. 이러한 분포는 재미있게도 소리의 세기가 진동수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진동수를 영어로 하면 frequency라고 하는데 frequency의 첫자인 F를 따라서 F분의 1 잡음, 1 over F 잡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잡음을 들어보면 바람 소리와 비슷하게 들립니다. 어디 한번 들어보시죠. 이 소리들이 별 차이가 없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빗소리들은 모두 분홍색 잡음입니다. 이 소리들은 잡음이어도 비교적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분홍색 잡음 자체의 특성 때문에 사람들이 편하게 느낄까요? 아니면 수백만 년 동안 분홍색 잡음에 익숙해져서 편안하게 느낄까요? 닭과 달걀 중 어느 것이 먼저일까 하는 질문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과학자들은 색다른 시도를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인공적인 소리라도 바하의 음악은 듣기 편하다고 했는데 바하의 음악을 진동수의 분포, 음들의 길이, 나오는 빈도 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진동수의 분포만을 보면 거의 분홍색 잡음의 분포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듣기 편하게 들린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청각적인 느낌을 시각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가 궁금해집니다. 궁금해진 과학자들이 최근에 숲을 포함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여러 도시들을 멀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숲과 같은 자연 풍경에서는 큰 나무, 작은 나무들이 있고 나뭇가지들도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길이에 따라 그 분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선들의 길이가 짧은 것은 자주 나타나고 긴 것은 드물게 나타나서 각각의 선들이 나타나는 빈도는 길이에 반비례하는 분포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자연 풍경에서 나타나는 길이는 분홍색 잡음과 같은 분포를 갖게 됩니다.
반면에 도시를 찍은 사진들에서는 많은 건물들이 여기저기 분포하고 있는데 어떤 도시는 매우 아름답다고 하고 어떤 도시는 추하다고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평가할까요?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별하는 데에는 심미안적, 예술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렇다고 과학적인 요소는 없을까요? 그래서 이런 도시들을 찍은 사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진들에도 역시 여러 직선들이나 곡선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있다면 건물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창문의 크기 등 여러 길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선들의 길이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가 하는 빈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짐작하셨듯이 호주의 시드니처럼 아름다운 도시라고 평가된 도시에서는 이러한 선들의 분포가 분홍색 잡음의 분포에 가깝고 추한 도시라고 평가된 도시는 분홍색 잡음에서 벗어나 백색 잡음에 가까운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은 어떤 도시일까요? 무분별한 도시계획 때문에 추한 도시로 평가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들으면 흔히 실증만 내었던 잡음 속에서도 여러 흥미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청각적인 효과를 이용하여 사람들은 시각적인 효과도 비슷하게 느낄까를 궁금해한 점은 과학자인 저로서도 무릎을 치게 만드는 기발함이 엿보입니다. 다음번에는 방음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